오늘은 웬일로 조용한 우리 집. 메조미 등원시키는 김에 아침 운동을 다녀온 우리 부부다. 아, 씻어야겠다.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운동 한번 하고 오면 온몸에 땀이 한 바가지다. 씻기 위해 안방 화장실로 다가가는 남편. 뭐야? 안에선 이미 내가 씻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에이씨, 반응 뭐냐? 그렇다면 신데렐라, 너의 옷은 내가 가져가겠다. 어차피 빨려고 바닥에 내버려둔 운동복이었는데 다 씻고 갈아입을 옷이라고 생각했는지 고맙게도 세탁실에 친히 가져다 두는 모습이다. 언제 나와? 그리고 돌아온 남편에게 갈아입을 원피스를 부탁했는데 가져다 달라는 원피스는 안 가져오고 원피스 찾아다니는 루피를 데려온 남편이다. 신나게 즐겼는지 만족하며 거실 쪽 화장실로 향하는 남편. 남편이 거실 화장실에서 씻기 시작하는 걸 본 나는 귀신가발을 들고 서둘러 달려가 모퉁이에서 남편을 기다린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밖으로 나온 남편. 이 정도의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다. 아, 머리 아파. 아, 나 진짜로 너무 깜짝 놀랐어. 나 이렇게 놀란 거 태어나서 처음이야. 진짜 엉터리 이렇게 쓰러지는구나. 아, 아파, 씨. 어디 랑탈이오. 너가 먼저 시작한 거야. 미안해. 너가 한 거야. 으름장을 놓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남편. 119죠. 이따가 사람 하나 쓰러질 테니까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아, 제발 미안해. 네가 먼저 시작한 거야. 너 엑소시스트 알아? 하고 진심으로 이를 갈고 있는 남편. 이건 좀 큰일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남편이 가고 머리를 말리는데 자기야! 아니 자기야! 오늘 하루는 번거롭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야 할 것 같다. 근데 던져봐. 오늘 가슴 운동 약 2년 만에 간 헬스장이라 오랜만에 느끼는 펌핑감에 기분이 좋은 듯하다. 제임스한테 인사해. 제임스한테 빨리 인사해봐. 안녕. 말 걸어봐 빨리. 아니, 만져봐 빨리 얼른 악수해. 아니, 걔는 톰이야. 제임스. 간만에 운동을 다녀와 힘을 다 쓴 건지 제정신이 아닌 듯하다. 그뒤 열심히 일을 하다가 매점이 하원 시간이 되자 슬슬 움직이는 남편. 곧장 화장실을 가는데 일으키지 마라. 일으키지 마라. 난 그것도 모르고 돌다리를 두드리는 중이다. 하지 말라 했다. 이게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 일인가. 난 가만히 앉아서 응가를 살려고 했을 뿐인데. 아, 열받아. 진짜 사람 골리는 데엔 일가견이 있는 인간이다. 너 하루 종일 내 앞에 붙어있어. 빨리 하루 종일 내 옆에 붙어있어. 누워있을 거. 갑자기 가성비가 확 낮아지네. 나 손 B였다? 빨리 와봐. 응, 손이 A였다. 어우, 열받아 그냥. 그렇게 얼마 뒤 메조미가 돌아왔다. 어서오세요. 오자마자 샤워를 해서 기분이 좋아졌는지 나오자마자 노래 한 곡 때려주는 메조미.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진이 빠질 것 같아 화장실로 대피했는데 뭐해? 그새 들켜버렸다. 그대로 밖으로 나오더니 뭔가 작당 모의를 하는 두 사람. 갑자기 드론을 띄우기 시작하는 남편. 이걸로 나를 골탕 먹여볼 생각인 것 같은데 조종섭 씨가 영 별로인 듯하다. 산지 일주일 된 드론 여기 잠들다. 엄마가 떨어뜨렸어. 이놈이. 그 뒤 평화롭게 빨래를 개고 있는 가족. 아, 그거 잘라서 버려야 돼. 메조미에게 작아져서 버려야 할 옷이 있어 따로 빼놨었는데 정리를 다 하고 보니 그 옷이 없어져 있다. 그렇다. 다들 예상했듯이 아, 뭐야 진짜. 좋다고 포즈 잡고 아니, 있는 아빠나 그걸 또 찍어주고 있는 메조미나 둘이 참 잘 어울린다. 엄마 핸드폰이야 그만 찍어. 근데 그걸 왜 내 핸드폰으로 찍냐고. 그렇게 자기가 입던 옷을 다시 딸내미에게 물려주고 야 헐렁하다 헐렁해. 너무 작아져서 버리려고 했었는데 안 버려도 될 것 같다. 그 뒤 마지막으로 이불 커버를 씌우고 있는 남편. 뭔가 점점 이불 속으로 들어가더니 결국 이불에게 잡아먹혔다. 뭐하고 있어? 너가 왜 들어왔어 거기를? 아니 넣어야지. 아니 너가 왜 들어갔냐 거기를? 아니 안쪽에 묶어야 돼 이거. 아니 도와달라고 말을 하든가 진짜. 아 이게 아니 안 써도 돼. 왜 남의 방식에 아니 남의 방식에 왜 저기를 해. 매주미 일로 와서 아빠 한번 찾아봐. 아빠 뭐 하는 거 같아 지금? 뭐하니까! 진지하게 정리 중인 남편과 아빠가 장난하는 줄 알고 숨어 들어간 메조미. 아이 잘못 묶었네. 와중에 안쪽 매듭 묶는 것도 실패한 모양이다. 결국 남편은 중도 포기를 선언하고 그렇게 이불은 방치되었다. 오늘은 거의 한 달 만에 한잔하기로 약속한 날. 근데 놀래킬 거라고 생각 전혀 못하지 않았어? 술도 한잔했겠다. 아까 아침에 놀래켰을 때의 솔직 후기를 들어보고 싶어졌다. 자꾸 니까 너야. 근데 내가 그냥 놀래키려고 하는구나. 일단 이제 얼굴이 없어. 목이 돌아가 있네.
야, 네가 놀래켜준 거 중에서 최고였어? 평생토록 제일 놀랐을 듯? 당시의 충격은 흡사 웹툰 옥수역 귀신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었다고 하니 정말 많이 놀란 듯하다. 이후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는 메조미. 네, 아빠 우는 거지? 아빠 예전에 아빠는 여자친구가 누구였죠? 아빠 얘 엄마는? 엄마 우리 남자친구 아빠밖에 없어. 아빠 이건 거짓말이야. 근데 결혼은 왜 괜찮아? 사람 있으니까 했지. 어? 왜 머리를 돌려? 이놈이? 사실 엄마 아빠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특별하게 결혼했어. 엄마 아빠는 특별하게 쫌쫌이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 분명 좋은 말을 해준 것 같은데 갑자기 똥 씹은 표정을 하는 매점이. 나 옷 거꾸로 입었나 봐. 뭔가 입은 옷이 불편한 것 같아 일어나 돌려 입었는데 아니네? 원래 입고 있는 방향이 맞았었다. 아니었어. 정말 이런 거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되게 너무 같다. 내리랬어? 영상 돌려보니 저 정도는 아니었더구만. 꼭 MSG를 한 스푼 추가한다. 그 뒤 이야기를 더 주고받다가 화장실이 급해 자리를 비웠는데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남편. 매준미에게 단단히 주의를 시키고는 수영모자를 가져와 착용하곤 벽 뒤에 숨었다. 어? 어머나! 아! 어머나! 어머나! 너 표정 어떻게 하고 있었어? 사실 매주미 표정 보고 눈치채긴 했다. 그 뒤 투덜거리며 화장실을 가는 남편. 이번에는 내가 공격할 차례다. 우선 매주미를 포섭해 작업방 문 뒤에 대기시키고 나는 안방 이불 속에 들어가 기다리면 준비는 끝이다. 아이 나... 일단 1단계는 성공. 이제 남편이 나를 찾으러 오면 기겁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야 이제 아빠가 찾을 차례야. 여기 10초 세. 어? 10초 세. 어?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꽁지 같은 상황이야? 너 오줌 싸고 했다. 남편은 내가 아직 화장실에 있다고 생각했나 보다. 야, 너 되게 조그맣구나. 야, 나 가진 줄 알았어. 아니야, 이제 그만 이제 성공. 아. 그렇게 남편의 휴전협정을 끝으로 오늘의 기나긴 전쟁은 끝나게 된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